소금입니다. 제가 오늘은 맥도날드에서 배달을 시켰어요. 그래서 햄버거 리뷰를 좀 해보려 하는데요. 기본 캐릭터라 뭐 잘생기지 않았어요. 보면은 변경전이라 감자튀김 라지 세트 처음 시켜봤어요. 살면서 맨날 라지 안 먹고 그냥 시켰더니 배부른데 애매하거나 뭔가 부족하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린이 치즈버거예요. 이거는 거의 사이즈 완전 쪼만하죠? 여기 더블 치즈라 써있지만 그냥 치즈버거고요. 해피밀 세트 하나 시켰어요. 하나에 6,000원인데 더럽게 비싸죠? 장난감 값인 것 같아요, 거의. 네? 랜덤 토이 뭐가 올까? 궁금해하면서 시켰는데 바코드가 있거든요. 뭔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보면 되고, 뒤에 보시면은 완구 사이보그, 중국에서 만들었고, 어린이들은 사용하지 말라, 3세 미만에.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뭘까, 이게 과연. DC라 써 있으니까 히어로물 캐릭터인 것 같고요. 틴케이스인가? 이게 뭘까요? 딱히 이뻐 보이진 않는다라는 저의 개인적인 총평. 틴케이스 얇은 건 좋아요. 저는 많이 사용 안 해봐가지고. 잠깐 내려놓고, 이렇게 해보면은, 바라밤 안에 무슨 뭐가 들어있는데요. 스티커인가? 카드? 유니 카드가 있네요. 히어로 카드인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른 스피드인가? 조커? 그다음에 바른 조신 조커. 원더우먼. 이거는 펭귄맨? 모르겠어요. 그건가? 그 할리퀸 나오는 그거 같은데 식물학자 빌런? 이름이 기억이 안 나. 아이 모르겠다. 이 주인공 이런 식으로 세트별로 한틴 케이스가 있는 걸까요? 아니면은 카드만 따로일까요? 모르겠는데 버거 값이 조금 아까운 느낌이다. 토이 틴 케이스 느낌? 딱히 뭐 담을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카드도 딱히 보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 허접함인데 허접함이라기보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냥 집어넣을게요. 근데 이거 히어로 팬분들 보시면 또 엄청 좋을 텐데 저 주세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틴 케이스가 왔고요. 뭔가 창렬 느낌 죄송합니다. 이거 세버가 쪼만해. 세트다 보니까 콜라가 커요. 생각보다 꽤 커서 놀랐고요. 나는 엄청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더블 커터 바운드 치즈인데요. 라지 세트인데 일반 느낌이랑 뭔 차이가 있을까? 별 차이가 없는 느낌이거든요. 이거 라지 맞아? 나 라지 시켰는데. 엄청 맛있긴 해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거라. 근데 아직 양은 잘 모르겠어요. 잘못 왔나 싶은 느낌. 그래도 버거 엄청 좋아하니까 저녁으로 맛있게 먹으면 돼요. 저는 버거가 식어도 사태도 죄송해요. 버거가 식어도 맛있게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고플 때까지 일부러 좀 기다렸다 먹으러 놔뒀거든요. 원래 따뜻하게 먹을 때 리뷰해야지 맛을 정확히 알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또 저처럼 식은 버거 좋아하는 분도 있으니까 치즈 녹은 거 한번 먹어볼게요. 해피밀 세트라고 이제 버거 치즈의 끝이야. 해피밀 세트를 어릴 때 한번 먹어본 이후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장난감 준다고 해서 먹는 먹으라 그러는데 케첩 조금에 진짜 고기 치즈밖에 없네. 피클 없나? 피클 없나 봐야겠다. 빵은 좀 마음에 들어요. 약간 싸구려 치즈이긴 한데 저기 약간 두툼해 보이는 빵, 뽁신한 빵 좋아하거든요. 까보니까 피클이 없어. 진짜 완전 그냥 버거인데 버거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은 작은 되게 작고 금방 먹고 방구 아닙니다. 얼음 가져와서 오렌지 주스랑 먹는 거예요. 성인들은 금방 다 먹을 것 같고 양파는 없어. 비추천. 애기가 햄버거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어요. 때는 어차피 고기 햄 아니 고기 패티 치즈 아니 고기가 패티지 참. 왜 이래? 패티 치즈 빵이니까 먹긴 가볍게 먹긴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어른한테는 심심해. 맛이 케첩바 발라져 있고 끓이거든요. 피클이 있긴 있네. 없는 줄 알았어. 너무 작아가지고 이렇게만 될줄 알았거든요. 여기 있을 줄 알았는데 없었거든요.
그걸 딱 찍혀 있네 보니까. 그 들어오려고 보니까 좀 비주얼이 좀 상해 보이긴. 뭐 상해 보인다기보다는 좀 안 좋아 보여. 비주얼이 좀 좋지 않아 보이긴 해도. 그래도 저는 이렇게 금방 얇아져요. 이거 두꺼운 빵도 나쁘진 않은데 심심한 맛. 내가 너무 절여져 있나봐. 이거 먹어보고 이런 거 먹다 이거 먹으니까 모르겠어. 애들은 맛있을 것 같아. 약간 느끼한 맛도 나고 치즈 덕분인가? 5점 만점에 2.1점 정도? 나쁘지 않다. 맛은 있다. 아니 햄버거가 맛이 없을 수가 없지. 뭘 담아있어요. 이 빵은 호불호 갈릴 것 같은 맛이긴 해. 포신한데 약간 딱딱한 질감? 이게 때 내가 많이 먹었었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아마 장난감 세트로 엄마가 많이 해주셔서 세트로 이렇게 엄청 크게 있었거든요. 아마 지금쯤까지 있었으면 비쌌을 텐데 다 버려고 없어가지고 10만원어치는 먹지 않았을까? 장난감 세트 다 조립해서 막 옛날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았는데 3개 4개 정도? 어마어마하진 않아 보여도 거기 안에 부품이 엄청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럼 햄버거 모드만 하나만 준다 해서 몇 시간 사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한 2, 30개? 아까 살이 찌드밖에. 근데 애기 때 머리 말랐었어. 근데 맛있다. 차단이 길었네요. 야 먹어 치우자. 맛있다. 뭐 취소. 배고파서 맛있는 거. 솔직히 버거 엄청 좋아하는 분들은 딱 맛있는 맛은 아니야. 애기들이 먹으면 맛있는 맛인데 맛있진 않아. 그래도 어린이 세트 이건 좋네. 더블 버섯도 있지로 더블 커터 파운더 치즈. 이거 라제 사이즈. 이거 먹어서 유지해야겠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 라제로 확실히 패티가 크긴 하다. 두툼하고. 일단 조금만 소화시키고 먹을게. 먹어보자. 조금만 쉬고 먹으려 했는데 바로 먹어. 좀 쉬긴 했어. 3분? 1분? 확실히 패티가 커. 고기 맛도 잘 느껴져. 리뷰에 내가 이게 라제 사이즈라고요? 너무 작은데요? 이러면서 올렸는데 먹기 전에 올려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릴게요 제가. 그냥 외관상 그렇게 차이가 없는 줄 알았어. 리뷰 진상이 돼버렸네. 다음에는 5점 벌써 무조건 꽉꽉 채워드리겠습니다. 주말도 너무 오랜만에 먹는데 제일 좋아하는 거랑 같이 맛있네. 햄버거 엄청 큰 걸로 막 이렇게 내리는 걸 먹는 분들은 라디오 짝가고 하시겠지? 그래도 먹고서 좀 모자란 것보다 라지가 낫지. 처음 먹어보면 되게 맛있어. 라디오 사이즈 양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시원은 맛있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거인데 오늘따라 더 맛있네. 유튜브 동영상 보면서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어. 국보로 고소하네. 아직 무슨 그 정도로 맛있어. 굿. 케첩 있으면 토마토 케첩 잔뜩 뿌려 먹어도 되는데 좀 아주 있긴 있네. 피클도 있을걸요? 있네. 햄버거에 잔해들 맛있다. 그리고 이런 버거 빵 좋아해서 맛있어. 그럼 이거는 여기까지. 콜라 안 보여서 아쉽죠. 여기요. 먹는 소리까지. 그럼 진짜 안녕 뿅. 나머지는 제가 다 맛있게 먹고 치우겠습니다. 그럼 안녕. 이게 코코넛 푸딩이라는데요. 제가 어린이 세트를 안 먹은 지가 몇 년이 넘어서 맛을 몰라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려고 얼음을 넣었고요. 비주얼 굉장히 끔찍하고 괴상한데 3개 남겼을 땐 이뻤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시원하게 먹으려고 얼음을 갖고 왔다 했잖아요. 아직 별로 안 시원한데 죄송해요. 아이고 자세가 불편해서 감기 걸려갖고 아.
코코넛 맛 나긴 해. 딸기 맛도 나고. 근데 푸딩으로 먹긴 적합하지 않은 맛. 젤리 맛도 나는데 딱히 맛있는지 모르겠는 맛이. 모르겠어요. 흘렸네 아이고. 먼지 버려야지. 그냥 음료에 타먹어야 될 맛인데. 한 딸기 조금 남았어. 세 개. 이렇게. 한 딸기도 좀 넣고. 먹으면 될 것 같아. 딱히 맛있지 않다. 별로예요. 시원하게 먹어도 별로일 것 같은데. 손이 잘 안 가네요. 비주얼도 별로고. 으악. 오늘의 결론. 햄버거는 맛있었다. 햄버거만 먹자. 끝.